한민족 하나라의 청자 여러분,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배입니다. 언론의 큰 기능은 사회의 여러 정보를 수집,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언론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크게는 취업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일부터 아침에 옷을 얇게 입을 건가, 우산을 가지고 나갈 건가까지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해외에 나가 사는 동포에게 현지 한인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클 겁니다. 재외 언론은 현지 소식은 물론이고 모국 소식까지 곁들여 전하기 때문에 재외 동포에게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한민족 하나라 이조 초대석에서는 지난달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에 참석한 재외 동포 언론인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KBS 한민족 하나로 이뤄 초대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에 참석한 재외동포 언론인 두 분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호주 멜번저널 김은경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세요. 또 한 분은 케냐에서 온 분인데 케냐 GBS TV 송태진 제작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어떻게 두 분 뭐 행사 일정 같이 보내서 서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다가 바로 또 옆자리에서 늘 차를 같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니, 호주하고 케냐 하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엄청 멀죠. 저 호주에서 케냐까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항은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직항은 없어요. 그래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살지만 언론 활동을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분인데, 제17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 참석자들, 이번에 몇 나라에서 몇 분의 재외 한인 언론인이 오셨어요? 30여 개국이고요. 한 예. 70개 도시고요. 네. 그리고 150여 회원들이 있는데. 꽤 많이 오셨네요. 네. 지난달 행사에는 다들은 못 오시고요. 한 80분 정도 참석하신 걸로. 아, 회원이 한 150여 분 계신데 네. 80여 분 정도 참석하셨다. 네. 예. 그래도 뭐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어요. 예. 올해 대회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대회 주제는 한글과 재외 한인 언론,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미디어 환경과 한국어 미디어 산업, 이런 주제였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 해외 언론인 모임이 재외동포 언론인 협회, 그리고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 연합회, 이렇게 두 단체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 네, 그렇게 나눠져 있었죠. 이제는 합해져서 하나로 출범을 한 거죠.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 한 단체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단체가 예. 하나로 네. 모였군요. 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참석한 분들 말고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무척 많지 않아요? 예, 많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미국에도 언론사가 꽤 많더라고요. 네, 정말 많아요. 저희 모임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아무래도 많이들 오시죠. 더. 네. 네. 그분들 가운데 이제 이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데도 있고 네. 아직 가입이 안 된 데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앞으로 점차 다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그렇죠. 단체가 합해지면서 이렇게 예. 더 많은 회원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언론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신문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잡지도 있고 거기다 요즘에는 인터넷까지 있고 그래서 회원의 구성이 상당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저희가 모였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쇄 매체가 주를 아직 이루고 있어요. 아직은. 예.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특히 네. 이렇게 다양해진 그 언론 형태? 예. 그거를 다 같이 더 많이 다양하게 모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편집장님은 인쇄매체시고? 인쇄매체이고요. 예. 그다음에 송태진 팀장은? 전 TV를 하고 있습니다. TV. 아, 그래요? 총 며칠이나 열렸어요? 4박 5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4박 5일 동안. 예. 특강이 5차례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특강들이었습니까? 기억하기로 뭐 박진영 씨가 나온 소통에 대해서 특강이 있었고요. 가수 박진영 씨? 아니요. 저희도 이름만 듣고는 그걸 기대했는데 예. 아주 아름다운 전직 아나운서이신 예. 분이 나오셔서 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예. 또
김진향 개성공업재단 이사장님이셔서 그 우리가 몰랐던 개성공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분도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지전도 하셨었고. 네. 뭐 강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언론사도 방문하셨죠? 예. 어디? 저희가 국회의사당에서도 시간을 가졌고요. 예. 또 국무총리 공관도 저희가 가서 이낙연 총리 함께 오찬도 했었습니다. 네. KBS도 왔었고요. 그래요? 예. 국회에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뭐 성명도 발표하셨다고요? 네, 했습니다. 좀 이게 미리 계획된 거는 아니었고요. 네. 그 모든 강의가 끝나고 우리가 기왕 국회를 방문한 김에 네. 우리가 좀 내고자 하는 소리를 한번 내는 퍼포먼스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재외 동포들의 그 참정권 이런 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럼요. 예.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각 현지에 사는 동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잠시 퍼포먼스를 가졌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한국에서 투표권이 있습니까? 아, 저는 없습니다. 아, 김은경 편집장은 없으시고. 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요. 저는 아직 있습니다. 아, 있고. 네. 그러면 그동안 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늘 하셨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대사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요. 예. 저는 그때 대통령 선거에 케냐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누굴 찍었는지는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멜번에서 행해진 그 투표 장소 취재를 열심히 했죠. 아, 그렇지. 네. 투표권은 없으시니까. 그렇죠. 또 뭐 그 밖에 전주 한옥 마을도 둘러보고 비빔밥 퍼포먼스도 즐기고 네. 아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네요. 인천 경제 자유구역도 방문하셨다고요? 네. 여긴 뭐 어떻던가요, 소감이? 이제 저희 해외 언론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를 되게 많이 반겨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발전된 모습, 왜냐면은 외국에서 20년, 30년 동안 계셨던 분들도 이때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모습, 또 한국이 잘 돼야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랑스럽고 하니까 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이제 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잡지에 신문에 또 실어서 알릴 수, 재외 동포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인천에 있는 그 뉴욕 주립대학교 예, 예. 캠퍼스 인천 예. 캠퍼스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어허. 처음에 방문하기 전에는 왜 뉴욕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여기 있어야 하지 하고 그 한국의 조금 지나친 교육열 그것 네. 때문인가 잠깐 의심을 했었는데 네. 가서 보니까 그 개발 도상 국가의 학생들이 미국까지는 못 가고 여기 와서 네. 그 뉴욕 주립대학교 교육을 받더라고요. 나중에 1년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는 왜 그게 의미가 컸냐면 늘 봤던 나라, 아. 받는 나라였다는 기억이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베풀고 주는 나라가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언론인들이시니까 물론 뭐 참석 자체도 즐겁지만 또 뭐 행사 취재해서 현지의 소식으로 전하는 일도 하셨나요? 네, 물론이죠.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잘 발달돼 있다라는 아. 것이 참 사람을 더 일을 많이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그럼 바로 기사 써서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송고하셨어요? 그렇죠. 그 한 달 전 일이었으니까 네. 돌아가서 하면은 좀 시사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예. 바로 하는데 그럴 때 참 그렇게 양쪽 기분이 다 들어요. 정말 참 좋다라는 생각과 또 쉴 수 있는데 네. 여전히 여기서도 일을 하는구나. 아 그래도 저 신문매체는 이제 기사를 이제 혼자 쓰시면 되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예.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좀 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행사 장면들을 촬영을 해서 네. 또 바로바로 편집도 하고 또 바로바로 공유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행사했던 게 벌써 영상으로 다 만들어졌네 하니까. 오. 저희가 이제 공동 취재단이라고 이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네. 다 지역에서 이제 취재하시던 분들이시니까 그날 행사 아까 전에 뭐 강연했던 거, 어디 인천 방문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각자 하나씩 맡으셔가지고요. 네. 각자 자기의 기사를 쓰셔서 그날 기사는 그날 다 끝내서 이제 우리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 보도자료로도 이제 만들고 해서 바로바로 그날 기사는 그날 바로바로 했습니다. 아, 요즘엔 뭐 세상이 좋아서 편집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뚝딱 되고. 네. 그래요. 올 가을에는 2018 세계 한인 언론인 국제 심포지엄이 또 열리네요. 네, 이 협회가 매년 그 봄, 가을 행사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직 확정된 거는 없지만 네. 이번 가을에도 그 운영진이 알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일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오세요? 오고 싶어요. 그래요. 자, 이제 두 분이 현지에서 일하는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자 그 자신의 언론사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케냐 GBS TV는 2009년에 설립되었고요. 예. 현재 케냐 나이로비 또 말라위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이제 좀 특별한 게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TV 방송국이고요. 현지에서 인성 교육이나 또 이런 종교 쪽 방송이나 다양한 방송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알리는 것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한국 드라마나 이런 예능 같은 것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방송 시간은? 24시간 방송입니다. 어휴, 그게 가능해요? 예, 저희가 아프리카식으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케이블 TV를 통해서? 좀 케이블 공중파 이런 개념이 조금 한국하고 다르고요. 아. 예, 일반 집에 TV 있는 분들은 다 볼 수 있게 무료 채널로 그래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채널하고 위성 TV 둘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두 채널이나? 예예예. 예, 예. 이야, 그러면 40여 명 가운데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한 5분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예. 현지인들이 함께 하고 예, 예. 있고. 예. 그러면 본인은 언제? 저는 2015년 10월에 들어가서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 방송 때문에 케냐를 간 건가요? 예, 제가 한국에서는 영상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마침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학생 때부터 했었는데 네. 길이 또 열려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럼 케냐 간 게 2015년? 예, 2015년. 그렇군요. 또 멜번 전화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갑자기 그 케냐 방송국이 직원 수가 이만큼이나 된다 하니까 초라해지는 느낌인데요. 아니, 방송국에 4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죠? 예. 멜번 저널은 2001년에 창간이 돼서 네.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호주가 여러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빅토리아주, 멜번을 중심으로 하는 주도로 하는 빅토리아주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게 된 한글 매체죠. 예. 처음에는 저는 사실은 그 호주 공영 SBS 라디오가 있어요. 예. Special Broadcasting Service의 약자인데요. 네. 한국 SBS하고 다르게. 예. 그 방송국에서 79년부터 일을 했어요. 오, 오래되셨네요. 언론 일을 하신 지. 정말 오래 일을 하다가 SBS는 이제 제가 작년에 사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2001년에 멜번 저널을 열게 됐는데 호주가 사실 굉장히 넓은 나라여서 그렇죠. 인터넷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지금도 한국에 비하면 엄청 늦는 네,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쇄 매체가 절실히 필요했고요.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광고는 이렇게 내시는 거고 기사는 또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를 알리면서 시작을 네.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매주 발간되고 있고요. 주간지. 주간으로요. 네. 예. 그리고 저희는 7, 8명의 정예 부대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몇 면 발행하세요? 124페이지요. 아, 124페이지. 네. 그 신문 페이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문 페이지가 아니지요? 아니죠. A4 예. 사이즈로 아, 124페이지인데. 124페이지.
오, 양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맞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손발이 잘 맞지 않으면 예.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 주간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바쁘게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다들 일간은 예. 일간대로 바쁘고 하지만은 예. 그래서 124페이지 원래는 이제 조금 더 나갔었는데 네. 요새 이 정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가 되는 그 온라인 이런 것들이 더 발달을 하면서 네. 굳이 이렇게 뉴스가 아닌 것들이 될 시기적으로 네. 그런 것들은 빼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줄인 게 124페이지. 그럼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멜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통계청에, 호주 통계청에서 공식 통계를 낸 거는 4만 명이에요. 4만여 명인데 예. 실제로 한인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서로 얼굴을 알고 이런 인구는 한 2, 3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례지만 구독자는? 구독자요? 그 2만 명 이상이 다일 겁니다.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궁금해하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제 취지는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 아닌 다음에야 멜번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희 헤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네, 그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실리고 그러는 걸 본다는 즐거움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예. 네. 멜번에 멜번 저널 말고 또 있나요? 한인 네, 있습니다. 매체가? 아, 네. 그래요? 네. 오. 주로 이제 한국에서 받은 뉴스를 그대로 거의 다 쓰는 신문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스타일의 잡지도 있어요. 아, 이제는 뭐 몇 개가 있군요. 네. 아무래도 시드니가 더 한인이 많지요? 훨씬 많죠. 한 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5배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매체도 시드니는 훨씬 많죠. 멜번 같은 경우에 사실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길 것 같았는데 안 생긴 편이에요. 점잖은 편이에요. 모두 다. 79년부터 이제 그 언론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네. 참 오래된 네. 이제 4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저하고 얼추 비슷한 그런 연배인데 그 시절 그 옛날에는 막 텔렉스 이런 거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정말 그 텔렉스라는 단어를 제가 아마 지금 쓰면... 젊은 사람들은 얘기 들으면 텔렉스가 뭐야 이럴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바로 전에 송태진 팀장도 네. 텔렉스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네. 잠깐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텔렉스 이런 거예요 막 하면 너무 오래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100년 전보다 지난 3, 40년의 변화가 훨씬 변화가 크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 저도 뭐 지금 방송하지만 지금 방송 환경의 변화를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틱틱틱 찍, 틱틱틱 이러면서 올라오는 종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전쯤 혹시 기억나는 기사 있으세요? 1979년에 제가 6월 달에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해에 아무래도 충격적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에서 날아온 대통령, 네, 대통령. 시해 사건이었죠. 예, 네. 그렇겠네요. 예. 송태진 국장은 텔렉스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좀 연상은 되는데 연상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봐야 예. 알 거예요. 지금 케냐 소식을 한국에 전하는 역할도 한다고요? 예, 제가 TV가 본업이긴 하지만 이제 케냐의 소식을 한국의 언론사나 이런 데 자유 기고를 하든지 또 기사를 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한 케냐 소식이 뭐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기후온난화에 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기후온난화가 사실 그 원인이 선진국 쪽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생기는 게 원인인데 네. 그 피해를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킬리만자로 산 유명하잖아요. 만년설이고. 뭐 만년설이 적어진다면서요. 예, 만년설이 지금 제가 직접 방문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만년설이 줄어들고 또 그 어떤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안 오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서 예. 계절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농부들이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수확을 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간 지 한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어,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보니까 그네들의 예. 애환 이런 것들을 아주 피부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아무래도 한국에서 들었던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예. 네. 어떻게 김 편집장님은 지금도 직접 기사 작성하세요? 네, 현역입니다. 10년쯤 전하고 지금하고 네. 현지에서 전하는 한국 관련 소식이 좀 다른가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거기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 시선으로 이제 보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예.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봐요. 예. 그런데 그 K-POP이라는 것이 예. 참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죠. 오, 현지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는 배운 것처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배울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 많이 알려져 있고 올림픽도 했고 네,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제가 갔을 때는 올림픽 전이었지만 전이었으니까. 근데 너무 몰라서 내가 잘못 배운 건가 이 사람들이 무지한 건가 혼란스러웠는데요. 네. 올림픽 때 한번 크게 이제 그 눈길을 끌었고 그 다음에 또 월드컵 때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찬사를 들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이나 아시아를 시작해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서양 친구들도 그 뭐 BTS 오빠들을 통해서 배우는 한국어 이런 책을 가질 정도로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월드컵을 치러내고 또 올림픽을 하고 이런 한류 문화를 하면은 현지 있는 동포들이 정말 으쓱해질 수밖에 없죠. 김은경 편집장도 한국에서 살았으면 BTS를 아마 잘 몰랐을 나이예요. 멜번에 사니까. 케냐도 한류 열풍이 좀 있나요? 예,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너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사실 거의 다였는데 요즘에는 너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네. BTS 아니 가지고 한국말 그래. 한번 해줘 이런 식으로 막 관심을 그래. 갖습니다. 듣고 싶어요 한국말을. 저 한류도 한류지만 몇 달 전에 네. 정현 선수 네.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진출했었잖아요. 엄청났었죠. 그때 네. 뭐 한국에서도 뭐 중계 방송들 보느라고 난리였었었는데. 네, 호주도 그 호주 오픈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다가 네. 그 정현 선수가 갑자기 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조코비치를 이기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예. 어눌한 영어지만 네.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참 좋았어요. 선수들이 와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도 그 표현에 좀 주눅들어하고 네. 우리는 왜 꼭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정현 선수가 그걸 깨고 자기가 아는 영어로 너무 자신 있게 자기를 표현하니까 조코비치의 팬들도 네. 정현 선수의 팬이 되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예. 정말 취재할 맛이 났었습니다. 예, 참 그런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관 역할 정말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보는 저희들도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예. 한방송의 한민족 한으로 일요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중과 1170kHz를 통해서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를 통해서 하루 두 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7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에 참석한 케냐 GBS TV 송태진 제작팀장 그리고 호주 멜번 저널 김은경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편집장님은
일주일에 원고 몇 개씩 쓰세요? 일단 호주 현지 뉴스를 네. 뭐 10개 정도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만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터뷰 또 행사 소식 네. 그런 거를 쓰는데 또 젊은 친구들을 그 트레이닝 시킨다 그러죠. 그런 기회도 많이 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휴. 더불어 제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정신없으시겠네요. 네. 어떻게 송 팀장님 직접 기사 만들고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잡지에 칼럼을 한국에 보내기도 하고요.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그 케냐 현지 친구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 방송에 예. 적합하게? 예, 예. 두 분 다 그러니까 자신의 언론사에서 선생님 역할들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자신만의 원칙 같은 거 좀 가지고 있습니까? 해외 언론인으로서? 이제 케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기본이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TV를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어가지고요. 아하. 한국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잘 못 찍히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제 사진을 찍으면 기본적인 구도나 그런 거를 만들 줄 아는데 케냐 친구들한테 이걸 찍어보라고 하면 분명히 대학교를 전공했는데 머리 숭덩숭덩 잘라버리고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왜 잘못됐는지 왜 이게 좋은 구도인지 알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을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대요. 한국 사람들 사진을 찍을 때 전체 구도를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인물을 찍으면 그 인물만 생각한다. 뭐 네. 그렇게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던데 아마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어렵지 않은가. 그러면 김 편집장님은 자신만의 언론인으로서의 원칙.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민 생활을 하든 또 유학 생활을 하든 네. 또 최근에 많아진 그 워홀러라 그러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온 젊은이든 사실 타지에서 산다는 거는 힘들고 쓸쓸해요. 네. 외로움도 몰려오고 아무리 아니다라고 하고 살아도 어느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뜻한 기사를 주는 거를 많이 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시작했을 네. 때. 예. 그 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뭐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정말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네. 또 자극적인 제목도 많고 네. 그런데 그중에 한두 페이지라도 네.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 그래 맞아 뭐 별거 아니지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사가 들어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결과 읽는 분들은 많이 제가 의도했던 대로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예.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언론의 그 생명은 바르고 공정한 네. 그런 보도예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죠. 원칙을 지키죠. 원칙을 지켜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언론사를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한인이기 때문에 애국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네. 거기에 바르고 공정한 언론이 다 혼합이 되면 어떨 땐 어려워지는데 어떻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고 예. 또 사실 저희가 사람인지라 어떤 것을 볼 때 제 시각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컨트롤을 정말 한다는 것이 쉬운 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호주 사람이 내 나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걸 했고 막 떠들게 되고요. 예. 그러나 공정하겠다고 애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보도되는 뉴스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 왔을 때 현지의 한인 업소에서 착취를 한다. 아하. 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반드시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다. 그래야 기사를 쓴다를 그런 원칙은 정말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송 팀장.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 텔레비전들이 좀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자극적인 방송을 많이 합니다. 아. 이렇게 뭐 좀 외설적인 거나 또 돈에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로또 방송이나 이런 거를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좀 피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저희는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우리가 한국인이 하는 방송이라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케냐에서 한국인이 하는 방송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뭐 사행성을 조장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케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수익 얘기를 살짝 꺼냈었지만 사실은 해외 한인 언론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독자도 한정도 있고 어떻게 지원이 정부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많이들 하죠. 사실은 많이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무작정 지원만 해달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반대로 기여를 하는 게 있어야 할 것이고 네. 그것보다는 이 뉴스를 받을 때 뭐 창구가 있다든지 아하. 다른 면에 그 재외 동포 언론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지원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 뉴스들을 다 보고 이렇다더라라는 카더라 뉴스를 전하는 언론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재외동포 언론에도 따로 주는 소스가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저희가 물론 이렇게 그러면 한국 소식은 취재 요청을 하면 예. 되지만 복잡해요. 한국 소식은 과정이. 그냥 한국 언론사들 다 훑어보면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호주 공영 SBS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한인 언론사 중에 한 군데를 제휴를 맺어서 거기서 공급을 받죠. 올바른 한국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또 송 팀장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주로 필요한 게 콘텐츠인데요. 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틀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드라마 주몽을 튼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그때 뭐 신드롬처럼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몽 방송에 맞춰서 퇴근을 하고 저 장사하는 그런 상점에 가면 다 주몽이 틀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몽을 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런 한류 콘텐츠 수준이 상당히 좋고 현지인들에게 잘 어필이 되는데 그거를 구입하는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가난하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이렇게 어떤 수익을 얻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류 문화 전달하는, 전파하는 차원에서 콘텐츠 보급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은 볼거리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좀 어떻게 제작하느냐가 무척 중요한데 그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예. 예, 꼭 필요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에 참석한 호주 멜번 저널 김은경 편집장 그리고 케냐 GBS TV 송태진 제작팀장과의 이야기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두 분이 사는 나라에서는 한국인이 인기가 있는 편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는 예. 케냐도 아주 훌륭한 민족으로 다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현지에서요 네.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국하고 호주는 그 무역 교류도 네. 한국이 3.24의 예. 대상국이어서 우호적이죠. 네. 네.
케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케냐에서 한국에 구호 물자를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훨씬 잘 살고 있는 거를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 예. 저 호주 처음 가신 건 언제예요? 1979년이에요. 79년. 네. 벌써 40년 네. 되셨고. 그럼 송 팀장은 지금 혼자 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같이 가 있습니까? 저는 아내랑 같이 가 있습니다. 아, 둘이. 아직 자식은 없고. 예. 방송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가족의 소홀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뭐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 부인 뭐 혼자 계시면 힘들지 않아요? 예, 그게 좀 큰 불만 사항이에요. 왜냐면 제가 출장도 자주 다니거든요. 케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나 이런 데도 가고 그러는데 네. 한번 가면 막 일주일씩 없고 그러니까 갈 데도 없는데 케냐에 이제 혼자 두면 좀 제가 많이 미안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케냐에서 주거 환경은 어때요? 한국 예. 교민들은 그래도 괜찮은 동네가 있어서 네. 그런 지역에서 살면은 안전도 문제 없고요. 괜찮은 예. 편입니다. 그 음식도 한국식으로 잘 해 먹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한국 야채 같은 게 잘 안 나다 보니까 좀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배추나 이런 깻잎 같은 걸 재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케냐에는 나이로비, 얘는 예. 한국인이 얼마나? 케냐 전체에 한 1200여 명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아프리카 통틀어서 만여 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뭐 참 쉽지가 않겠네요. 예. 해외에서 한인 언론으로 활동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랑 문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하거든요. 케냐에서는. 케냐에서는. 예, 케냐 영어를 사용하고 또 현지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로 하쿠나 마타타. 그게 케냐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 케냐 현지 말도 이제 조금씩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또 그러한 언어적인 소통하는 문제가 좀 가장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워낙 우리하고 문화가 많이 다르고 예. 또 언어도 아무래도 힘들 테니까 하쿠나 마타타가 무슨 뜻이에요? 아, 하쿠나 마타타가 예. 하쿠나가 없다. 없다. 그리고 마타타가 문제. 아, 문제 없다. 네, 그러니까 잘 될 거다. 아, 네, 노 프라블럼. 문제 없다. 잘 될 것이다. 그래요. 예. 또 김 편집장께서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보통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게 돈벌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지에서 직장 생활을 쭉 오래 했어요. 멜번 전어를 네. 참관하기 전에. 예. 그랬던 것도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제가 다른 걸 할 수 없어서 또는 현지에 적응할 수 없어서 한글로 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충분한 경험을 해서 그거를 같이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많은 다른 그 언론 매체들이 네. 그 재정적으로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을 가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광고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광고비가 높게 책정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업소들의 광고를 더 많이 받으려고 애쓰고요. 그러니까 호주 관공서라든지 네네. 또 호주에서 뭐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꼭 광고를 비싸게 받고 아, 호주 주류 사회에 하여튼 침착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두 언론사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언론인으로서 또는 우리 그 언론사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달 행사를 참석을 하고 조금 더 체류를 했거든요.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변질된 한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한테 또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겠지만은요. 그저 친구들끼리 하는 말 네. 또는 요새 그 소위 소셜 미디어 상에서 떠도는 뭐 축약된 네. 말 예. 그런 것까지 저는 거부할 마음은 없어요. 시대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배달되는 인쇄 매체라든지 심지어는 예. 광고 한 장이라도 왜 한 문장 안에 예. 주어가 세 번씩 들어가 있으며 을, 늘 이렇게 목적어가 계속되는가에 참 화가 나요. 그거는 제가 글을 쓰고 그랬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네.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언론들이 오히려 정말 이런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해외 한인 언론들이. 아니, 그건 언론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해외 사시는 분들이 도리어 우리의 문화 풍습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30년 전에 이민 간 사람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들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요새 언어 그거를 예. 저희가 따라가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예. 거기에 거부 반응은 없으나 기본이 잘 돼 있는 것 위에 그런 말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저는 그거를 잘 지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팀장님. 예, 저는 이제 교민으로 외국에 살다 보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류에 관한 이런 또 우리나라의 멋진 모습들을 계속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아직 신시장이다 보니까 개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다. 한국 사람들 문화나 이런 게 참 좋은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근데 사실 그 시장을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많이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워낙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문화면에서는 결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뒤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 이미 많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경탄을 하면서 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정부패 이런 문제를 예, 자기들은, 시민의 힘으로 바꿨는가. 예,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자랑스러웠고 아프리카의 이런 한국 방송을 전하는 유일한 매체 저희 방송인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자리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언론인으로서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민족 하나의 일요 초대석 지난달 열린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에 참석한 호주 멜번 저널 김은경 편집장 그리고 케냐 GBS TV 송태진 제작팀장을 만나봤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국 소식과 현지 동포 소식을 전하는 일은 꼭 필요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소중한 일을 하는 두 분에게 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정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